참 고르기 어렵게 만들어 놨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을라드랑 자, 오늘은 간만에 저기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상형 월드컵을 갖다가 혼자서 하게 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비디오 게임 음악 월드컵 총 256가지의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진 최종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56강 하면은 뭐 하루 종일 세울 각이기도 하고 너무 기니까 32강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32강 해도 적당할 거야.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불금도 적당히 들어가면서 콘솔 게임 전반적으로 기나긴 역사들이 많이 담긴 뭐 나는 고전 게임 좋아하니까 그런 불금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야지. 오히려 그쪽이 더 아는 쪽이 많을 수도 있어. 아무튼 저는 시간 계산상 아무튼 일정상 32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아는 곡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근데 지금, 어? 지금 한쪽이, 부금이 지금 재생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거? 여튼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첫 번째, 젤다의 전설, 신들의 트라이포스. 거기 이제 그 메인 테마예요, 여기. 메인 테마 부금인데 뭐 젤다 어지간한 부금은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부금이기도 하고 요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데 이제 그 슈퍼본보맨 R 엘레강트 드림 이거라고 하는데 슈퍼본보맨 아니면은 아마 그럴 거야. 아이씨 부금이 재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뭐 알려줄 수도 없고 내가 슈퍼본보맨 아드 아마 저기 그 뭐지 실황을 아마 성공을 했었죠. 엔딩을 봤었죠 아마도. 근데 부금이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하네. 이거는 많이 아는 거 요걸로 갑시다. 젤다의 전설 신드네 트라이포스 요거 부금으로 갈게요. 이거 워낙에 띵곡이니까 젤다 시리즈 충적이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골랐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행 봅시다. 악마성 전설. 이거는 캐슬베니아 3거든요? 캐슬베니아 3? 요거 들어봅시다 잠깐. 요 악마성 전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일본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FDS 그러니까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으로만 발매가 됐을 거예요. 물론 북미판은 그 북미판 패미컴 이제 NES로도 이제 캐슬베니아 3라는 이름으로 아마 발매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워낙에 이제 이것도 캐슬베니아 시리즈 중에서도 유명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옆에 몬스터 헌터 1 첫작이죠. 플스2 노산용 풀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영웅의 증표 하이라이트래요. 뭐 근데 사실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이제 메인이 되는 부금 영웅의 증표지. 나도 이 부금만큼은 알거든? 모던 전 시리즈에 나올 때마다 이제 항상 나오는 부금이라서 워낙에 유명해요. 이 웅장함은 사실 모던의 그 전투력을 막 향상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곡은 잘 없긴 한데 모논이면은 가능한 것 같아. 저는 이거 모논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성 저 악마성 이 부금도 사실 괜찮긴 한데 모논 이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 자, 난 모논으로 갈게요. 모논. 야,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일단 메탈 기어 솔리드 1 그 발각 테마래. 내가 매기소는 안 해봤거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메탈기어 시리즈부터 이어져온 이제 그 후속의 이제 시리즈죠. 메탈기어 솔리드 매기소 시리즈는 내가 못해봤어. 팀작이란 것만 아는데 아쉽게도 내가 못해봤어. 이게 아마 플스1에 나왔던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탈기어 솔리드1은? 여튼 뭐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뭐냐
파이널 판타지 4 오버월드 테마래요. 이게 파이널 판타지 4는 알다시피 슈퍼 패미컴으로 처음 나온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예요. 근데 파판을 그 슈페 버전 시리즈는 제가 아쉽게도 슈페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 정도로 아 이 둘 다 솔직히 고르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일단 노래 전반적인 퀄리티를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랑 친하지 않은 음악들만 나왔네. 아무래도 메기솔 쪽이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뭔가 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 이 나는 이쪽이 왠지 땡기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 둘 다 이제 부금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메기솔 1으로 고르도록 할게요. 이거는 메기솔 1 골랐습니다. 좀 아는 거 좀 나와봐. 256개라서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자 일단 먼저 동키콩 컨트리 1. 야 이거는 슈페가 없었어도 이 슈퍼 동키콩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공전에 히트를 쳤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도 내가 어릴 때 이건 해본 적이 있어. 옛날에 현대게임마트에서 판당 500원씩 해가지고는 옛날에 이제 많이 가서 이제 갖고 놀았었어. 이것도 워낙 이건 유명한 노래고. 그 다음 봅시다. 파이널 판타지 7이네 그 다음 거는. 와 잠깐만 파이널 판타지 7 이거 불어. 요 부금은 워낙에 팝판 시리즈 자체에서도 크게 유명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부금이잖아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하는 이 선율이. 와 이거는 시리즈 통틀어서 팝판 자체가 팀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팝판으로 가야 되겠네. 자 이거는 시리즈를 대표하는 부금이었는 줄 몰랐네. 요거는 이제 팝판으로 하도록 할게요. 요건 자 파이널 판타지 7 골랐어요. 나는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리듬 세상 DS 리듬 랠리. 아 이 부금이구나. 근데 나는 남들이 이제 그 리듬 천국 이게 원래 원제가 리듬 천국이거든요. 리듬 천국을 많이들 했었을 때에 내가 제대로는 안 해봤어. 그래서 노래는 기억이 딱히 나진 않아요. 근데 은근히 이게 미모도 많이 쓰이더라고. 뭐 여튼 그다음이다. 그럼 그다음 거 봅시다. 포켓몬 블랙 앤 화이트네. 아니 일단 블랙 화이트 작품 자체는 굉장한 띵작이에요. DS 이것도 말게 나왔던 거든. 근데 왜 부금이 재생이 안 되지? 이거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나마 리듬 랠리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리듬 세상 DS 이쪽으로 고르는 걸로 할게요. 잉? 아니 사실 내가 포켓몬은 블랙 화이트 1은 못 해봤는데 그 저기 뭐야 블랙 2를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 그래서 5세대 전체가 이제 워낙에 띵작이란 거는 익히 잘 알고는 있어. 근데 이거는 블랙 화이트 1을 기준으로 한 부금인 것 같아서 내가 이건 사실 잘 모르겠네. 2는 내가 들어봤을 텐데 1은 모르겠어. 잉? 자 일단 이걸 고를게요. 선택 리듬 세상 DS 리듬 랠리로 골랐어. 자 그 다음 거 마리오 카트 DS 타이틀 테마야. 인트로인데 이거는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금이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것도. 뭐 이것도 마카도 워낙에 인기를 끌었던 시리즈이기 때문에 부금을 잘 알고 있어 이것도.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러면은 우측에 몬스터 헌터 크로스의 이제 베르나 마을 테마인데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내가 모논을 한창 할 때가 거의 언제지? 거의 4년 전에 모논 이제 더블 크로스 스위치판으로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DS판 때 말고 그때 이제 미친듯이 했던 그때가 이제 막연하게 떠오르네요. 요거는 아주 친근한 부금이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이제 마을 부금이요. 뭐 그다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논 크로스 요 부금으로 할게요. 크로스에서부터 나왔던 부금이요만 이게
네, 나 전 요걸 고를게요. 그 다음 거 봅시다. 일단 좌측에 요거는 펀치아웃 엔딩이에. 띵 띠리린 띠린 띵띵띵 띠리린 띠린 띵띵띵 띠리린 띵띵 띠리리로리로딘 띵띵 띠기리기리딘 띵. 이거는 타이틀 테마 아니야 이거? 타이틀곡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엔딩에서는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길게 나오나봐. 그럼 뭐 이것도 유명한 곡이라서 일단 이거 보류. 우측부터 봅시다잉. 모논 더블크로스 내가 했던 게임이 맞아 이건. 모논 더블크로스 이거 유군령 이거는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몬스터 테마로 나오는 브금인지 그게 모르겠네. 이게 타미치네 테마인가? 이게 근데 몬스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볼륨이 너무 크거든? 이거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 노래가 괜찮긴 한데 사실 유서가 깊은 이제 근본곡을 나는 고를게요. 이 근본이 있는 걸 골라야지. 일단 펀치아웃 테마도 고를게요 저는. 자 펀치아웃으로 골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파투 대가 테마고. 드론은 본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띵곡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스파투의 이제 그 브금은 뮤 테마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출리 테마도 유명하고 가을 테마 특히 가을 테마가 진짜 짱이지. 캔 테마도 있고 그것들은 내가 굉장히 귀에 있는데 베가 테마는 좀 개인적으로는 별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다른 스테이지는 그래도 좀 이제 워낙에 간이 잘 되어 있는데 조금 그래. 아무튼 그리고 우측은 이거 또 리듬 천국 위에요. 이 위판에 있는 뭐 자꾸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위판 저기 리듬 천국도 저기 못해봤네.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은 리듬 게임 종류더라고. 이거는 그 제가 그나마 스파투를 다시 잠깐이나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대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 사실 뮤랑 그 저기 그 출리 그 가을 테마 캔 테마 그게 제일 끝곡이긴 한데 아무튼 스파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은 드래곤 퀘스트 8에 나오는 이제 그 메뉴 테마인데 드퀘 시리즈 자체가 그 원래 그거예요. 드퀘 시리즈 자체가 이거 그 워낙에 이제 드퀘 시리즈 요 메뉴 테마는 유명해요. 패미컴 때부터 계속 계승되어 오던 그 같은 곡인데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워낙에 유명한 곡이라서 이거는 익히 잘 알고 있고 그 다음 봅시다. 대난투 버전 파이어 엠블렘 요 테마는 근데 이게 그 대난투 DX 버전으로 나온 거네. DX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게임큐브를 직접적으로 만져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는데 내가 가진 적도 없고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그래. 아무튼 요 시대 때는 게임큐브보다는 매니아들은 게임큐브를 사긴 샀겠지. 근데 이거보다는 이땐 플스2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특혜 쪽에 이거 유명한 거 그나마 이걸 고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거는 내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거라서 특혜 8 쪽으로 고를게요. 이거는 일단 특혜 8을 골랐어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 뭐냐 네이튼 교수와 악마의 산자 엔딩 테마네요. 엔딩 테마. 근데 내가 네이튼 교수 시리즈를 남들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흑음을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는 슈퍼 메트로이드 인트로 테마예요. 아이 하필이면 내가 그 슈퍼 패미컴판 저기 메트로이드도 못해봐가지고 아 왜 하필이면 다 하필 못해본 거 게임들만 나왔네.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고르기 어려운데 너네가 좋은 걸로 고를게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들었을 때 좋았던 거는 둘 중에 레이튼 교수 쪽이 좀 더 너네가 나은 것 같아. 너 뭐야 너네가 다 끝나려 하네. 아무튼 저는 요거 레이튼 교수 악마의 상자 쪽에 요거 OST를 고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뭐, 뭐야 미츠널 부금도 있어? 아 이거 안다. 왜냐면 내가 위는 있었거든. 위는 있었는데 이건 메뉴 조금만 건들면 나오는 부금이에요. 이거는 200여분과하게 들어가네. 그리고 요 우측에 요 섹시 파라도디우스. 잠깐만 이거 아 캉캉 오렌지네 이거. 이게 섹시 파라디오스 이게 저기 그 코나미에서 아마 플스 1 때 나온 거 같은데 은근히 이게 해보기가 어려웠던 게임 아니었나 이게? 가뜩이나 슈팅게임 난이도도 있는데 근데 그 미채널 부금같이 단순한 쪽보다는 아무래도 요렇게 이제 풍성한 이제 나는 그런 악기가 많은 곡들을 좋아합니다. 뭐 그런 이유로 뭐 절대 섹시해서 고른다 요런 느낌이 아니고 부금이 근본적인 캉캉이 어레인지 된 곡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고를게요. 이거는 섹시 파보디우스 이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그것저것 잘 나왔는데 좀 아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야 잠깐 이 두 개 못 참는 게 나왔네. 일단 슈마겔 2 이거는 저기 그 뭉게뭉게 계곡 갤럭시라고 하는데 요 부금 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 윈드 가든 부금 나왔으면은 나는 무조건 이걸 골랐겠지. 근데 아쉽게도 갤럭시2네 갤럭시2는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1은 내가 얼마 전에 저기 시담으로 엔딩 깼죠. 그리고 이거 우측은 워낙에 근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워낙에 근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볼게요. 이건 이거는 절대 못 참습니다. 이 롱맨 2의 이제 인트로 부분이네. 그냥 못 참아요 이거는. 절대 못 참지. 사실 롱맨 2 쪽에도 명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트로가 딱 나왔다. 인트로 쪽이면은 일단 무조건 골라야 됩니다. 저 스테이지 부금이면은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만한 이제 몇 개의 스테이지 부금이 있긴 하지만 인트로가 나왔으면은 이건 절대 못 참아요. 자 저는 이거는 롱맨2로 고르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게 저기 뭐야 리듬세상 위 이번에도 여기 이게 두 번이나 출전하네. 홀리논 테마야 이게. 제가 틀어 봅시다 뭔 노래인지. 근데 들어본 적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보류. 자 여기 우측 볼게요. 아 이건 처음부터 들읍시다. 근본이다. 잠깐만 이것도 근본이요. 이것도 근본. 야 롱맨3는 근본이지. 야, 진짜 롱맨3는 근본이요. 야 그 가슴이 점점 웅장해지는 그 이제 시동 거는 느낌이 나지 않냐 마? 따란 나 이거 롱맨 쓰는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못 참아요. 야 이 롱맨 시리즈가 슬슬 이제 나와주는구나.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요시, 이거 요시 울리월드. 포치와 요시 울리월드. 이거는 그건 나 혹시? 나 또 요시 크래프트 월드 생각했지. 그 스위치도 내가 해봤던 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저기 그 3DS도 나왔던 거. 그래도 저 Wii U도 나왔던 거 그런가 보네요. 근데 이거 보유. 그리고 또 저기 우측에는 와 샌즈. 아무튼 그 저기 그 재미스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언더테일이에요. 아무튼 근데 난 언더테일 부분을 잘 몰라. 그냥 게임이 워낙에 이제 그 밈같이 와 샌즈 그거 때문에 유명해서 그냥 이름만 들어봤지. 부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는 시리즈가 일단 유서가 깊은 것도 있고 부금이 뭔가 이게 되게 상쾌한 느낌이 나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일단 들었을 때 이제 좀 더 귀가 즐거운 쪽을 고를 건데 요걸로 하겠습니다. 신선한 느낌이 나는구만. 이거는 요시 울리월드 요걸로 고를게요. 오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찬태와 해적의 조주. 이제 부금의 제목이 이제 안동의 숲이래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원래 유명하지 않나 이거? 아, 잠깐만 이거 그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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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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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보송 아님 이거? 아니 아무리 봐도 태보송인데 이거는? 태보송이었나요 태보송. 이건 들어본 적 있어요. 일단 이거는 잠깐 이거는 킵해두고 그 다음 거 봅시다잉. 그 요게 이제 노맨2 이제 버블맨 스테이지인데 사실 유명하긴 한데 노맨2에 이제 근본 부금이 워낙에 많은데 하필이면은 그나마 상대치가 낮은 버블맨이 나왔어요. 아 이거 만약에 다른 저 맨 스테이지가 나왔으면은 내가 좀 고민을 하고 골라봤을 것 같은데 버블맨이 여기 노맨2에서는 최약체에 속해. 그래서인지 이거는 버블맨 쪽보다는 의외로 요걸로 골라주고 싶으시네. 아무래도 태보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 이거는. 일단 이거는 전 요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아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 야 이 슈퍼마리오 1인데 이게 진짜 근본 부금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듯한 그 부금. 수중테마예요 수중테마. 그 부금. 자 됐고 그 다음 거 이제 우측에 역전재판 OST인데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역전재판 마요이 테마인가봐. 마요이가 누군지는 아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부분 자체는 뭔가 좀 귀에 익은 느낌이 나는데 내가 역전재판을 거의 안 해봤거든. 원인가 2인가 잠깐 잡아보고는 많아가지고 내가 애초에 요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텍스트 어드벤처 장르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물론 이거는 이제 텍스트 추리 어드벤처 약간 그런 쪽이에요. 요거는 재판이 이제 스토리로 가는 거라서 알만한 사람은 알죠. 근데 뭐 시리즈가 띵작이긴 한데 내가 텍스트 어드벤처 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이거 가야 될 것 같구만. 워낙에 이게 근본이라 가지고 이걸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자 요거는 이제 근본 부금인 이제 요걸로 가도록 할게요. 마리오 원 부금 요걸로 가야지. 뭐 누구나 다 알만한 거잖아. 이건 유명하잖아. 자 이렇게 저기 32강 끝났고 이제 16강으로 들어섰어요. 이거는 승자의 부금을 내가 재생을 하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좌측에 슈퍼마리오 1 아까 그 수중 테마 그리고 또 저기 포츠와 요시 울리월드 이 테마가 있어요. 요거는
예, 뭐 답 나왔다. 답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슈퍼마디오 수중템 할게요. 사실 요시 울리월드는 내가 못 해봤기 때문에 부금도 사실 잘 몰라. 근데 기가 듣기에는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골랐던 거였지. 이제 후보군에서 빠지게 됐네. 자, 이제 이거는 요 근본 부금 슈퍼마디오 1 물맵 부금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는 어떻게 이기니, 이거는. 어? 이거 어떻게 이겨? 자, 일단 이거, 롱맨2 인트로 부금.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들었죠. 뭐, 워낙에 이제 근본 부금인데, 우측이 섹시 파로디오스네. 캉캉이라는 게 분명히 섞여있고, 잘 알만한 노래의 어레인지긴 해요. 그러긴 한데, 이걸 이기긴 힘들지. 워낙에 비디오 게임계에 있어가지고 롱맨2는 마스터피스로 꼽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실행하자마자 나오는 이 인트로 부금을 절대 거부를 못하죠. 전 이걸 당연히 거부하겠습니다. 롱맨2로 갑니다. 롱맨2. 야, 이게 나와? 자, 그 다음 봅시다. 롱맨3, 롱맨3대 그 다음에 이제 리듬세상 DS 리듬랠리 요 부금인데 이거는 아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리듬랠리 요 노래보다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금은 당연히 요 롱맨 쪽이에요. 롱맨 부금 요거 롱맨스 인트로 테마인데 근본인 거 여러 번 얘기해서 입만 아프지. 이거는 뭐 발빠르게 롱맨 고를게요. 내한테 더 이제 추억이 있고 유명하고 귀에 익은 거는 당연히 근본 부금이다. 롱맨3 인트로 테마를 고를게요. 그러면은 야 노래! 아이씨 노래 나오다 마네. 아 노래를 틀었어야 되는데 뭐 워낙 유명해서 그랬느니 합시다.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게 젤다의 전설 신드의 트라이포스 요 부금이고 야 매기솔 부금이네. 이거는 매기솔 쪽은 내가 솔직히 플스가 없었기 때문에 못해봤어요. 못해봤고 그나마 이제 저 좀 유명한 게 물음표 뜨는 거 띵 이거 저 효과음 있잖아요. 그건 예능에서도 많이 써서 유명하긴 하죠. 이거 많이 써서 유명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요거 젤다 부금 요게 워낙에 이제 근본 부금이기도 하고 시리즈를 대표하는 부금이기 때문에 이게 패미컴판이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부금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슈퍼패미컴판이거든요. 젤다 신포 요 이제 OST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워낙에 근본 부금이라서 거부를 못해 이건. 아이고 요 그나마 고울만한 거 나왔네. 자 여기가 좌측에 몬스터 헌터 클로스 베르나 마을 테마 요거랑 이제 레이튼 교수와 악마의 상자 엔딩 테마 요렇게 이제 곡이 두 개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레이튼 교수를 제대로 해본 적이 몇 번 안 돼. 아마 첫 장인가 두 번째 장인가 이게 악마의 상자가 세 번째 장인가 그럴 거거든. DS가 맞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 엔딩 테마를 기억을 할 정도로 내가 이제 깊게 클리어한 적이 없어. 즉 엔딩을 못 봤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노래 자체가 악기가 이제 잔잔하기 좋더라고. 이거는 아까 처음 들어봤을 때는. 그런데 베르나마을 테마 이것도 똑같이 잔잔해. 똑같이 잔잔한데 모노크로스 더블크로스 요런 계통은 네 진짜 이거는 뭘 몇 시간이야? 150시간? 거의 200시간 가까이인가?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막 파고들고 해서 노래도 다 외울 정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블 크로스 크로스 계열 부금은 너무나도 귀에 익어요. 이거는 봐봐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 리듬 보소. 이거 난 여기서 이제 맵을 돌아댕기다가 아이템을 짜맞춰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저기 가서 이제 소재도 사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퀘스트를 수중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계속 그런 느낌이 사로잡혀 이 부금을 듣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모넌 크로스 요 부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잔잔하니 좋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이거는 모넌 원 그 영웅의 증표라고 칩시다. 이거는
영웅의 등표 쪽이. 이 영웅의 등표는 모험한 시리즈를 대표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 아까 들어봤던 드래곤 퀘스트 8 요거는 이제 메뉴 테마보다 개인적으로는 서곡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메뉴 테마로 굳이 따지자면은 이거는 모논을 못 이길 것 같아. 이거 저는 이거 모논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모논 갑니다. 모논. 자, 그 다음 거 나왔네. 그 다음 거 봅시다. 그 다음 거는 샨테와 해적의 주주 악몽의 숲 이라고 적고, 그 이제 그 태보 잽으로 나오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샨테랑 합성해 놓은 그 영상밖에 안 떠올라요. 여튼 거기에 나오는 그 부금이 맞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판 시리즈의 근본이 되는 그 이제 전주곡이거든요. 이거 딩동딩동딩동딩동딩동딩동딩동딩동 이 그 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시리즈의 근본이 되는 부금이지. 이것도 워낙에 근본 부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널 판타지 7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파파 7으로 갑니다. 아, 야, 이게 나왔네. 잠깐만, 요게 나왔으면은 또 귀에 익은 걸로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일단 스파2 베가 테마 요게 나왔는데, 아, 딴 테마 나왔으면 내가 생각해 볼 텐데 베가 테마가 내가 귀에 안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펀치아웃 이걸로 갑니다. 사실 이건 인트로에도 나오는 곡이고 엔딩에도 나오는 곡이라고 하는 건가 듣긴 한데, 워낙 이건 그 펀치아웃을 대표하는 부금 중에 하나라서. 아, 이것도 그런데 그 이제 그 누구 테마지? 그 이제 전 그 배틀 테마 있거든요? 그거 따따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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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쉽지만 저는 아무튼 펀치아웃 저는 이걸 볼게요. 요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펀치아웃을 볼게요. 자, 이제 8강이요. 이제 8강이면 뭐다? 아, 준결승 아니구나. 아, 준결승인 줄 알았네. 자, 아무튼 8강이요. 이건 굳이 여기서부터는 논의를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판 7 전주곡 대 모논원 노산용 풀버전 영웅의 증표 하이라이트 그거예요. 사실 이건 영웅의 증표만 딱 들어도 아시죠? 이거는 파판 쪽보다는 이거는 모논이에요. 내가 모논에 더 애정이 있어서 편애를 하는 방향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영웅의 증표 자체가 진짜 그 전투와 모험을 하고 싶게끔 그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가슴 벅찬 뭔가가 있는 노래야. 아, 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봐. 자, 그 구간 나와야 되는데. 아, 전투 의욕을 막 팔팔 타오르게 하는 것만 자. 이거 모노로 할게요, 이거는. 이거 모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 또, 이거 사실상 이거 거의 준결승급 아닌가, 이거? 자, 모논 크로스, 베르나왈 부금 대, 이제, 롱맨 3 타이틀 부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요거는 이제 메인 이제 부금이라기보다 이제 로비에 가까운 그런 이제 대기 타고 있는 동안에 나오는 부금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상에 딱 박히는 부금이 뭐냐? 처음 시작할 때의 부금. 그리고 이제 정말 띵곡이라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스테이지 안에서의 이제 흐르는 부금. 그리고 이제 엔딩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뭔가 그런 이제 부금. 요런 계통이 띵곡이 보통 많이 나오는 부금이긴 한데 이거는 그 충족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롱맨3는 처음 켜자마자 그 뭔가 빠르게 달려야 될 듯한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그런 롱맨 시리즈의 인트로 부금이에요. 저는 이거 롱맨3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롱맨3 가요. 자, 그 다음 8강인데 펀치아웃 엔딩 대 이제 슈퍼마리오 1 수중 테마야. 이거는 솔직히 펀치아웃 쪽보다는 아, 워낙에 강력한 근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리오 1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워낙에 근본복음이라서 이거는 이건 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건 많이 오건 갈게요. 자, 마지막 8강에 마지막이네. 자, 이제 젤다의 전설 복음 그리고 롱맨 2 인투노 복음인데 이건 힘들다.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골라야죠. 일단 젤다냐 노맨2냐 요거를 고르는 건데 아 정말 젤다한테는 안타깝지만 저는 이건 노맨2로 고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워낙에 이거는 사람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스터피스로 칭송을 하는 게임의 부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맨2를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맨2 인트로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노맨2로 갈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8강이 끝났어요. 이제 준결승이야, 이제. 이게 준결승인데 야, 이 두 개가 살아남네. 결국은 고전게임 쪽이 살아남는구만. 여행 나는 어쩔 수 없는 레트로 가인가벼. 자, 그 다음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롱맨3냐 마리오냐 이렇게 두 개가 나와불었는데 아... 근본 중에 근본 그리고 그음에 있어서의 이제 이게 패미컴 음원이 있어요. 패미컴에 이제 음원이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악기 라인을 사용하는데 뭐 베이스가 되는 게 있고 트라이글이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신스 1번, 신스 2번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 절묘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캡콤의 1990년대가 그 무렵부터 나오는 게임부터 캡콤 계열 게임의 부름이 근본이 워낙에 많아요. 띵곡도 워낙에 많고 그만큼 이제 패미컴의 악기 수준을 잘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가 되겠죠. 닌텐도의 게임이긴 하지만 지네들 기계로 만든 근본곡이긴 하지만 루프가 짧아요. 루프가 짧고 알다시피 용량이 정말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대단하긴 하지만 노맨3는 사이즈부터가 달라요. 저는 이건 노맨3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노맨3 타이틀을 몰아서 하는 자, 그 다음 건데 아... 와... 진짜 고르기 힘들다 이거는 빰빠라밤빠라밤빠라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영웅의 증표 원하면 영웅의 증표지. 그런데 그냥 못 버티겠는데? 아니 롱맨2 인질이 너무 강력하다고 지금 뭐 그래요잉? 너무 인질이 강력해 이건.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는 정말 고르기 힘든 승부가 되겠지만은 심지어 같은 캡콤 게임이네. 아이씨 이거 뭐 까내릴 요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필 메이커도 같은 캡콤 게임이라 가지고 아 참 고르기 어렵게 만들어놨네. 그러면은 이제 시리즈의 짬밥으로 이거는 이제 따지는 걸로 할게요. 시리즈의 짬밥으로 제가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모넌1의 경우에는 이거는 첫 시리즈가 플스2부터 나왔습니다. 플스2로 모넌1이 처음 나왔는데 이게 아마 2001년인가 2002년에 나왔을 거예요. 플스2 아마 초중반기 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2000년대에 첫 시리즈가 나온 게임이에요. 지금은 뭐 워낙에 전세계 사람들한테 워낙에 유명해진 이제 헌팅 게임의 대표주자가 된 게임 시리즈이긴 하지만은 해외의 겜덕들도 워낙에 마스터피스로 칭찬을 하는 바로 그 패미컴의 패미컴 주점에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그 게임 롱맨2예요. 이거는
시리즈 역사가 유구하죠, 요거는. 이제 87년부터 시작된 이제 시리즈예요. 지금의 캡콤의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을 한 바로 그 이제 노맨이요. 그래서 뭐다? 저는 이거 노맨2 인트로 부금을 고를게요. 와, 워낙에 금분이어서 제가 노맨2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띠로딘, 띠리딘. 자, 대망의 결승전. 결승전은 결국은 농맨끼리 붙네? 이게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 좀 더 좋은 주제들이 왔으면은,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아, 저 좋은 주제들이, 결국에는, 네, 니는 녹덕이니까, 노맨만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결승전에 노맨 2냐 3냐 요거를 고르는 그 진짜 록덕 사이에서의 근본과 근본의 싸움이 됐어요. 이제 요 두 개의 인트로 곡 중에 뭔 인트로 곡이 더 좋냐 이거를 고르는 건데, 내가 고르다 보니까 결국 결승전이 노맨 대 노맨이 됐는데, 노맨 2 인트로냐 노맨 3 인트로냐 이제 그 차이거든요. 이거는 제 이제 녹덕의 기준에서 이걸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노맨2 인트로 멜로디 라인은 괜찮아요. 전개도 괜찮아. 근데 뭐냐, 연식이 아직 80년대라서 캡콤의 이제 그 게임 부금을 이제 그 패미컴의 악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약간 미숙한 부분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음원 이 멜로디 라인 자체는 좋은데 그 조금 이제 아쉬운 구석이 있으면, 노맨3에서는 이제 작곡가가 바뀌었어요. 이게 작곡가가 번번이란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번번 맞을 텐데, 요 사람이 작곡을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맨3 이거 타이틀 인트로 곡인데, 번번이 남긴 이제 제일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면 노맨3 인트로라고 부를 정도로, 요거보다는 이제 좀 더 깔끔해진, 1년의 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악기의 톤이 좀 더 깔끔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다? 뭔가 클라이막스도 더 절정으로 다하는 느낌이 노맨3 쪽이 더 좋아요. 근데 노맨3 쪽에는 오히려 이 곡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야, 이거는 둘 다 근본이지만 전 이거는 노맨3로 볼게요. 이거 최종 승자는 그래서 누구다? 노맨3가 됐습니다. 자, 노맨3 인트로 타이틀이 그 근본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승자 부금을 틀어놓고 시작할게요. 둘 다 좋긴 해요. 저도 인정합니다. 둘 다 좋긴 좋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둘 다 좋죠. 진짜 고르기 힘들었어요, 이거 나. 내가 어지간한 노맨 부금들 다 좋아하는데 일단 3 인트로랑 2 인트로랑 붙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거든. 진짜 힘들게 골랐어요. 결국은 결승전에서 노맨이라니 참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역시 그 저기 이거 근데 나머지 이거 승률을 확인을 못하나? 자, 이거 일단 랭킹을 좀 봅시다. 랭킹을 최종 우승은 노맨3 인트로 곡이 됐고, 일단 랭킹을 좀 볼게요. 다른 항목이 궁금해. 다른 항목이 일단 좀 다른 항목을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일단 전체 랭킹 1위가 이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보컬곡이네? 근데 사실 이 항목이 나왔으면은 나도 생각은 해봤을 텐데, 아, 이게 안 나왔네. 애초에 나오지도 않은 항목이었어, 이거는. 난 뭔 노래인지도 안 돼. 이거 부금 제목이 아마 점프 슈퍼스타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저 부금이 참 좋은데. 여기서 악마의 상자 엔딩 테마. 난 이거 아까 부금 걸렀는데. 지금 걸렀는데, 한번 올려놓고 걸렀는데 2등이네 이게. 심포 테마도 나왔는데 이것도 걸렀어요. 이게 8강에서 걸렀는 것 같아. 녹맨이 너무 세서 녹맨이랑 붙었지 하필이면. 그래서 떨어졌어요. 야숨, 아 야숨도 있구나. 야숨도 그러고, 이것도 이제 노산용은 이제 준결승에서 내려갔죠. 내가 분명히 아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저 준결승에서 내려갔어요. 동키콩 물풍경 이거 왜 안 나오냐고. 나 이거 노래를 못 들었어, 노래를. 와, 미친. 와이드 스테이지가 있어? 아니, 와이드 스테이지 나왔으면은
진작에 1등 먹었을 텐데 하필이면 로맨트 인트로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거잖아. 추억은 억천만 근본곡이거든. 아니 왜 안 나오나 했네. 아이씨 그 요거 억천만 듣고 싶은데 아쉬운 부분은 그 아쉬운 분들은 그 저기 그 제 그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저기 최근에 이제 그 롬앤 브금 퀴즈 한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들으세요. 이 첫 문제부터 이거 와이드 스테이지 그거 나오니까 그걸로라도 이제 달래셔. 시간의 오카리나. 야, 씨. 아, 근데 띵곡들 많네 한국에. 256가지 항목인데. 바람의 동경. 야, 바람의 동경 이거 띵곡인데. 아이, 치타맨은 브금은 유명하긴 한데 노래가 좋은 건 아니고 좀 다른 방향으로 유명해서 떨어졌을 것 같아 왠지. 남극탐험. 야, 이거 알지. 와, 덕테일즈 문테마 있어. 와, 이거 진짜 띵곡인데. 해외에서 이거 억천만큼으로 치거든, 노래들. 워낙에 띵곡이라서. 야, 이게 안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아쉽다. 저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저기 그건데, 여기 그, 저기 그, 돌카스님 그, 저기 뭐, 그, 해커에 대한 경로. 요 이제 원곡이 되는 곡 아니야 이거. 내 컴퓨터 누가 해킹했어 그건데. 근본인데 아쉽게도 안 나왔다는 거 참 아쉽습니다. 나오질 않았네. 그래도 좀 더 다양한 항목이 있었으면 하는데 은근히 저기 그 슈퍼패미컴 항목도 많구만. 그러면은 좀 골라야 될 게 어차피 많았나 보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 저기 그 뭐야 이상형 월드컵 요걸 한번 봐봤어요. 오. 그래서 결국은 롱맨3 인트로곡이 최종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랜만에 이상형 월드컵 해본거 여기까지 하는걸로 할게요. 종종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 재밌는 주제 있으면은 개인적인 생각이랑 의견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종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